그러니까 매일 삐져요, 매일. 조금... 아이고. 진짜 본인이 공주인 거죠. 전생에 공주였을 거라고 제가. 매사에 엄청 깔끔을 떨어요, 아무튼. 그리고 이불 빨래도 막 맨날 해야 되고 수건도 한 번 쓰면 다 갖다 버려야 되고 아주 그냥 거울을 저보다 더 많이 봐요, 집에서. 그래, 아침부터. 아, 그러네. 그래, 거울 많이 보고. 자기 애가. 하루 종일 거울 보고 샤워하고 나오면은 한참을 안 나와서 들어가 보면서 거울을 한 10분 동안 앉아서 보고 있어. 자기 몸 보고 얼굴 보고 저녁에 꼭 팩해야 되고 아무튼간 공주님을 제가 모시고 살아요. 네. 어머 어머 어머. 아니 근데 아까 뭐 주인과 종에서 이제 공주와 시종이 됐는데 둘 다 이제 종이라는 거잖아요. 서로 제가... 서로 종살이 하고 있어서. 아니 제가 종 같지 않아. 계속 하루 종일 미안해하고 아니야, 막 종은 아니야. 그럼 뭐예요? 조선시대 때로 말하면 꼭두각시 왕 같은 그런 느낌. 아, 그래. 공주님, 뭐가 뭐가 그렇게 서운해? 아니 그래도 달래주러 왔다. 리액션이 너무 작아. 아니 어떻게 매번 내가 막. 최고의 리액션들을 할 수가 있냐고. 근데 원래 노래할 때 옛날에는 자기가 내 눈도 마주쳐주고. 나 아까 일하고 있었잖아. 급한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막 빨리 내가 잠깐 됐어? 그거 하는 동안에만 여보가 중간에 갑자기 노래한다고 하니까 내가 집중을 못한 거지. 분산이 돼가지고. 아니 그거는 내가 이해해볼게. 노력해볼게. 어떻게 보면 또 애기 같다. 맞아. 그러니까 애 키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그거 그게요. 아침 상하고. 그러니까 완전. 그리고 또 서운한 게 있어. 뭐 서운한 게 왜 이렇게 많아? 쌓였다 쌓였다. 연락을 했는데 계속 연락을 안 받고 몰랐다 그러고. 아우 그 얘기는 그만해라 이제. 그리고 그냥 막 재밌잖아 자기랑 얘기하는 게. 자기랑 얘기하는 게 행복하잖아. 아 근데 적당히 해야지. 알았어.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도록 노력할게. 삐짐 끝. 이제. 끝났어? 어, 삐짐 끝. 진짜로? 진짜로 끝. 화해해. 화해. 이제 삐지 마. 알겠어. 근데 또 금방 풀려요. 또 풀어주면 금방 풀려. 아니 보니까 또 제니가 또 잘 받아주네. 맞아.